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던 한 믿음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넴은 그 당시 엘리사 선지자가 사마리아에서 갈멜산으로 갈 때에 자주 들르던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한 귀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즉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고 엘리사를 자신이 마련한 처소로 초대해서 정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를 보면서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선지자의 호의를 완곡히 거절하죠. 이런 그녀의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에 감동한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녀가 말하지 않은 그녀의 필요까지 놀랍게 채워주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린 이 사건에서 두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는데,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여인의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고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말 그대로 참 귀한 여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늘 자기가 사는 마을을 거쳐서 갈멜산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선지자를 잘 섬겨야겠다는 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의 동의하에 선지자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였는데, 선지자가 아무런 부담 없이 언제나 그곳을 출입할 수 있도록 방의 구조를 만들었고, 또 정성을 다해서 그 내부도 장식하고 선지자가 휴식과 묵상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녀의 이런 소중한 사랑과 섬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 보답을 해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이 제안에 대해 그녀는 자신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더 이상 아무런 요구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사실 그녀에게는 그 당시 무엇보다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죠.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인이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엘리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고 어떤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헌신은 이렇게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야 하지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들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어떤 대가를 바람이 없이 우리 옆에 형제들과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흘러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산 제사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죠. 두 번째,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할 때에 보답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넴 여인에게 후사가 없다는 사실을 안 엘리사 선지자는 그녀에게 한 해가 지나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이 예언의 말씀은 1년 후에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녀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종을 사랑으로 섬긴 그녀에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의 기적을 통한 아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실로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반드시 당신의 때에 갚아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놀란 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향한 사랑과 수고와 섬김은 반드시 이렇게 상급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저는 진실로 바라기는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실천함으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